아로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작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세계인들 대부분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로 제주도의 10분의 1 크기입니다. 남북 길이가 32km로 조그맣죠. 그래도 1인당 GDP 23,000달러로 중남미에서 푸에토리코 다음입니다. 이 나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호마케변인데 예쁜 플라밍고들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와 간식을 얻어먹죠. 아로바의 주요 산업은 관광업인데요. 기후가 아주 좋습니다. 연강 수량이 400mm대의 건조기후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다르게 무덥지 않고 온도도 30도 이하입니다. 날씨가 건조하니 알로에 농사가 잘 돼서 북미와 유럽에 수출합니다. 석유 정제업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광산업도 했으나 지금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국가 원수가 네덜란드 국왕인 자치령으로 국민투표로 독립도 가능하나 네덜란드 연방의 남비를 원하고요. 유럽연합에서 개발기금도 받고 있습니다. 물빛이 정말 예술인데요. 허리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가깝고 네덜란드에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비행기가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관광 전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북미 관광객이 주요 고객이고 우리나라는 지구 반대쪽에 교통도 불편해서 가기 어려우니 이렇게 랜선 여행으로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아로바의 건물은 전형적인 네덜란드식 건물이고 거리도 깨끗하고 유럽에 온 것 같습니다. 입구가 10만이고 섬이 작아서 외노자들은 3년만 일할 수 있게 정했습니다. 거리에는 트램도 있고 면세점이 특히 많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요. 해양 스포츠 말고도 사막용 지프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특이한 점인데 산에는 나무는 거의 없고 선인장이 우정하는 독특한 경관을 가졌죠. 바닷가에 펜션도 많고 다양한 호텔과 리조트들이 있으나 가격이 30만원부터 90만원까지 비싼 편입니다. 시안이 좋고 쾌적한 날씨에 다양한 레포츠가 있으니 북미에 사는 사람들은 신혼여행 등 커플여행으로 딱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바닷가들도 숙박비에 걸맞는 좀 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횟집에서 술 마시는 게 다예요. 아로바 특급 호텔 중에는 배로 곧바로 호텔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놀다 호텔방으로 들어가니 편리하죠. 음식은 특별한 건 없고 다양한 레스토랑과 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도 많습니다. 쌀도 많이 먹고 해산물 튀김류가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열량은 높은 편입니다.